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칭호가 많습니다.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붙입니다. 또 예수의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복음 성경 그대로 여러분과 저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이 받은 은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굉장히 강조해서 나타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의 감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은총이 이렇게 크고 귀하구나, 이 말씀을 간직해서 바로 이 말씀은 여러분의 발에 등불이 되고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 가운데 여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긍휼하심을 입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은 이 땅에 사는 인류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않았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서로가 정죄하고 죄인들이 서로가 높다고 의롭다고 자랑하고 싸우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다 멸망의 저주의 지옥의 자식들이고 아담 이후에 자라간 모든 인류는 다 지옥의 저주를 받을 그런 대상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를 할 때에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를 합니다. 안팎으로 시험할란, 속에 근심, 밖에 걱정,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또는 자연에게 혹은 짐승에게 또는 풍재에도 또는 여러 가지 화재에도 이런 많은 재난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앞뒤를 봐도 안 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를 한데 그 가슴 맺힌 간절한 하소연 한마디가 그냥 천만 말마디보다도 한 분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나가실 때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때 이 소경 바디메오는 지금 마지막 이 기회를 놓치면 예수님은 여리고성에서 나가시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길이라면 기회가 있지만 나가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놓치면 안 되니까 자기가 어릴 때 어떻게 해서 실명이 되고 어떤 서름을 받았고 어디서 어떻게 고생을 했고 그리고 앞길이 뭐 캄캄하고 막막하고 무엇을 먹고 어디를 의지하고 살 것도 없고 뭐 그런 내용이 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한마디 기도는 다른 천마디 해설이 필요 없었습니다. 접속사도 형용사도 관사도 토사도 부사도 귀토씨도 뭐 강약 심표도 그런 마침표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이 제일 필요한 것은 눈을 뜨고 보는 거죠. 얼마나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 긍휼을 입기를 원했으면 자기 옷을 벗어던지고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옷은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모양 내기 위해서
또 예쁘게 자기가 취미대로 예술적으로 옷도 갖추고 또 머리도 이렇게 다듬고 하는데 이 거지가 입은 옷은 모양 내기 위해서 입은 옷이 아닙니다. 거지가 무슨 모양을 내려고 옷을 입겠습니까? 또 예술을 자기에게 구미에 맞도록 디자인을 해서 입은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 직업복입니다. 거지는 구걸하기 위해서 입는 자기 직업과 같습니다. 누더기를 입어야 동량을 주지 그 어디서 좋은 신사 숙녀 양복을 또 여성들의 옷을 다듬고 예쁘게 하면 누가 구걸하겠습니까? 누더기 입고 다니면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런 옷인데 성경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벗어던지고 아멘? 어떻게 하고? 예, 벗어던지고 달려가는데 옷이 거치장스럽고 이것이 자기를 살리는 내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오직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뛰어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 번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자기 과거의 서름도 사라질 수 있고 현재의 고난도 해결할 수 있고 미래의 앞길도 보장받을 수 있고 사람은 과거가 청산되고 현재를 해결 현재 문제 해결받고 미래의 문제 보장받는 요 세 가지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과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합니다. 현재 고난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나 고행을 합니다. 또 미래 보장 없는 사람은 막막합니다. 앞길이 캄캄하니까 괜히 허망해지고 괜히 짜증스럽고 괜히 불안해지고 괜히 불안을 하고 괜히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귀찮은 거예요. 오늘의 만족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옆에 분 반가운가 미운가 한번 쳐다봐 주세요. 반갑습니까? 네, 히히 웃지 말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기쁨이 있는 사람은 남에게 기쁨을 나눠줍니다. 자기에게 불안 심리가 있는 분은 부닥치는 사람마다 짜증냅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 누가 진로를 방해하든지 그럴 때 뭐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막 화를 내고 그럴 때는요 그저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고 지나가야지 그 창문 열고 싸웠다가는 그 차들이 화살처럼 질주하는 길 한복판에서 차 세워놓고 막 그냥 소리치고 이런 사람은 그 뭔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싸울 바에는 차라리 미친 개 귀를 붙잡고 싸우는 게 낫고 예? 그냥 돼지 꼬리를 잡고 싸우는 것이 낫습니다. 그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게 생활이고 나는 내 가는 길이 내 길이고 내 생활이고 그렇거니 요렇거니 저렇거니 그러면서 세상 살이가 그런 거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 눈을 안으로 뜨고 밖으로 뜨고 이리 뜨고 저리 뜨고 뜨고 아 그렇게 살면 그 재수명에 못 삽니다. 여러분 오래 삽시다.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그래서 언제나 나의 길 마이 웨이라는 영화가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뜻이 무시잖아요. 나의 길 내가 가야 할 길을 누구도 가주질 않아요. 나의 슬픔은 내가 혼자 삼켜야 되고 나의 기쁨은 내가 누릴 수 있고 또 나의 일은 내가 감당해야 되고 그래서 각자가 나의 길이 있습니다. 아기들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완벽하게 보호를 받지 일단 어머니 모태에서 출생하면은 이촌입니다. 이촌. 여러분 자식이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자지우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봐야 속마상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게 부르는 것도 정말 세상이 만족이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만 만족하고 바라보겠습니다. 고백인데 아니 어떤 사람은 남편을 봐도 새끼를 봐도 만족함이 없었네 이렇게 부를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긍휼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자가 되면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일에 대해서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나타낸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죽으실 이유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긍휼을 하신 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느냐?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도덕, 윤리, 철학, 학문 가지고 안 되고 가문, 전통, 가보 뭐 이런 절차 문화를 따라서 구원받는 것은 이런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보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임씨씨, 박씨, 최씨, 안씨, 뭐 피씨, 꽃씨 뭐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거 육체는 하늘나라 들어갈 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이 좋아도 양반성이라도 옛날에 양반 많이 자랑하고 어떤 분이 왕손이라 왕손이라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왕손이냐 그랬더니 아 누구의 뭐 족보를 따지는데 까마득하게 그런 뭐 천년 전의 역사 500년 전의 역사 그거 따지마야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지붕 밑에 똑같은 한상에서 밥을 먹고 살아도 한 형제라도 한 부자간의 모내간이라도 믿은 자는 구원을 얻고 거듭난 자고 믿지 않는 자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석 명절에 고향 많이 다녀오셨어요. 나 이번에 아주 여러 날이 여러분께 휴가가 되니까 참 이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또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낮에 한 말씀 드렸지만은 어느 곳에 가도 선교사가 되어라. 누구를 만나도 선교사가 되라. 혈육들 만나는 곳마다 선교사가 되라. 고향에 가서 선교사가 되라. 고향 교회에 가서 더 큰 은혜를 끼치고 정말 저는 내 나름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전부나 선교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근데 선교사 역할 하고 왔습니까? 아니면 또야 유시야 뭐야 개야 글이야 글로 잡고 모로 잡고 깨로 잡고 또로 합치고 뭐 났다 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어딘가 아 예수 믿더니 저 삼촌은 다르구나 저 조카는 뭔가 다르구나 참 가진 그 생 성품도 다르고 어떻게 저렇게 많이 변해졌을까? 골목에서 같이 다닐 때는 밤낮 아주 똘배기 노릇하고 아주 그냥 아이들이나 주맞고 사고 뭉칭이가 이제는 저렇게 아주 여러분들이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또 비록 추석 때 명절 때문 아니라 항상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늘 노력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보고 예수의 모습이 안 나타나더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또 실질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시면서 꼭 예수님 닮았네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닮으셨네요. 꼭 예수님 닮으셨네요. 여러분 이 말도요 자꾸 들으면 예수님 안 닮고는 못 지냅니다. 꿈에라도 예수님 닮았다고 했는데 내가 마귀 닮았어야 되겠느냐. 에? 우리는 축복을 하면 그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사람 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됩니다. 어떤 아이는 아까 얘는 참 착하다 하면 진짜 삐뚤어 나갈 아이도 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보면요. 이렇게
아이들 있으면 우리 목사님들은 너 축복받으라, 크게 되라, 너 씩씩하게 자라, 건강하게 자라 뭐 하면은 어떤 엄마들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엄마가 있고, 어떤 아이는 그 옷을 잘 생겼구나, 꼭 임금같이 생겼네, 왕자 같구나, 와 큰일 하겠네, 뭐 시큰 축복하고 나니까 얘가요? 에이 머리요? 하도 의미가 없어서 그게 내가 지금 그 한 사람 기어나가지고 양반 말아 시큰 축복해놨더니 엄마가 산통 닦게 되더니, 절대 우리는 좋은 말에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응? 그러면 자기 것이 됩니다. 응? 배구에 삼박자가 있잖아요. 예, 슛을 잘해야 되고 드리블을 잘해야 되고 골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러시브하는 것은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상대 적에게 빼앗아가지고 던져주면 그것을 딱 받아야지 그냥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좋은 것은 배구 선수, 농구 선수보다도 더 잘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이 김하순 저 MVP 받은 농구 선수가 우리 교회 나오다가 KBS 기자가 우리 농구 선수니까 키가 크잖아요. 이 방송을 어디서 들을지 모르겠는데 시집 갔으니까. 그런데 그 KBS 기자가 체육부 기자 굉장히 키가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하순 선수는 키가 엄청 커요. 항상 이렇게 보고 따라다녔는데 너무너무 막 그냥 결혼하자고 가는 데마다 조르고조르고해서 그 때문에 어머니가 상담을 많이 했는데, 뭐 결혼이라는 것은 외모보다도 가훈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저렇게 미치도록 사랑하는데 그래서 정말 결혼을 해야 했는데 신랑 신부가 여태 서면은 또 동생 데리고 선 것 같아요. 대개 농구 선수들이 키가 비슷한 분들끼리 또 이렇게 결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참 그 사랑 그 후에도 들어보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답니다. 신부도 행복하다고 하고 신랑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좋게 보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나쁘게 보면,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사랑스러우면 팔꿈치가 달걀같이 보이다가 미우면 혹같이 보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디 우리 시어머니 되는 분 며느리 발 한번 보세요. 달걀같이 예쁘게 보이면 사랑한다는 증거고, 혹같이 미워지면 그 사랑이 떠났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거듭나게 하사 또 산 소망까지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할렐루야, 무엇을 따라서? 긍휼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은총이 뭐냐? 여기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셨다. 무엇을 잊게 하셨습니까? 유업을 잊게 하셨습니다. 여기 마차라는 이 유업이란 말은 상속이란 뜻도 되고 할당된 몫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할당된 몫을 주었습니다. 그 몫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크게 두 가지 몫입니다. 하나는 땅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기업이 유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유업입니다. 그 다음에 강건한 것도 하나님 지상에서 잘 되게 하시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물질도 창대하게 된다는 것도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축복의 유업입니다. 땅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세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이왕이면 하나님이 어느 역사를 통해서도 보세요. 예수 잘 믿는 시대, 예수 잘 믿는 나라, 예수 잘 믿는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잘 되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삶을 자기 그 어떤 장부책에다가 그 금전 출납부 갖다 놓고 계산하고 거기에서 여러분 삶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아낀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필요할 때 쓴다고 해서 집이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때로는
물을 떠나는 물은 뭐 천나무 천 도나무깡 만 도나무깡을 떠나나도 아 이제는 가물음이 와도 나는 괜찮다 천만에 그거 다 썩고 녹슬고 버려지기고 못 먹게 돼요. 솟아나는 물줄기는 비록 작은 물줄기 하나라도 퍼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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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고향에 옛날에 친정에 갔다 온 분들은 처녀 때 물 길던 우물이 지금 물이 독이 나지 않았습니다. 개발돼가지고 새로 거기에 뭐 끌어묻지 않고는 물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수십 년, 수백 년이 가도 그 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퍼내니까. 안 퍼내면 물줄기가 없어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줄기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천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축복도 영광도 부귀와 명예도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절대 사람의 힘으로 그거 모아놔도 그것이 행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 적어도 많아도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둑질을 해서 도둑이 여러분 천감을 천만금을 모았다고 해보세요. 요즘에 어떤 그 강도들 또 그 뇌물 착취한 분들 그 가정에서 꺼내는 거 보니까 막 시계가 뭐 20, 30개 거기 금은 다이아 보석이 있고 진주 루비 사파이어가 나오고 홍만도 그런 것이 쌓였다고 그 사람이 아 거기서 행복하겠습니까? 거기 볼수록 불의한 재물이요. 볼수록 도둑질한 그리고 사기친고 그리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훔치오고 빼앗아온 거 절대 인간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차라리 불의한 재물로 육선을 먹으면서 한 것보다도 내 눈에 이마에 땀을 흘리고 라면 하나 사 먹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축복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유업을 잊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꾸어질 전쟁 꾸르지 않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적이 한 길로 쳐들어와도 일곱 길로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상에서도 갈라디아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부자고 아버지가 사장이고 아버지가 회장이고 그러면은 그 아들이 수입성이 없어도 그 아들은 절대 가난뱅이가 아닙니다. 왜?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에요. 네? 왜? 유업을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그 재산이 자기의 재산이 될 수 있고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없고 우리는 다 빈곤하고 가난해도 하나님이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가난하게 생각하니까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주시기로 약속했다. 필요할 때 내가 구하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땅에 쌓아놓지 않아도 마음이 든든하고 또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 여잔데 아들이라고 부르니까 이상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의 원리는요. 아들 하면 여자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인구 계수를 할 때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에서도 전부 다 아들 남자만 세웠습니다. 오병이어 이적을 행할 때도 여자가 몇 명 남자가 몇 명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5천 명 한 것은 남자만 수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왜 수 안 넣느냐? 여자는
남자가 머리고 여자는 갈비로 한 짝이 되는 거예요. 한 짝. 그래서 유대나라 계수법은 원래 남자는 숫자를 치고 여자는 수를 안 쳐서 사람 취급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 안에 언제나 한 탓으로 여러분 신사로 가서 오른쪽 주시고 왼쪽 주세요. 그럽니까? 신 한 클레 주세요. 한 짝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여자들도 여기 아들들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도 포함된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럼 천국 자식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에게는 상속권을 가지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는 천국에 또 유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에 기록한 이 유업은 하늘나라까지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든 가난하든 어렵게 살든 그것은 자기 그릇대로 심은 대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은 하늘나라 상속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끝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받은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은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1장 5절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보호라는 가난이라는 이 말은 덮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탄이 터질 때 팍 덮어서 다른 사람을 지켜주듯이 우리는 뭔가 또 방어하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방어해 주시는 거예요. 적이 오지 못하게, 악한 일이 미치지 못하게,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게, 그것이 방어입니다. 여러분, 쓰나미 태풍이 올 때에 방어를 시시하게 해놓으면 그거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방어해 주시는 것은 완벽한 보호입니다. 안전한 방어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 안에 숨어 있어야 됩니다. 알메니안들이 기독교회를 파괴할 때 정말 막 잡아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로마 원형극장은 뭡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그 사자들이 얼마나 많이 그 고기를 먹습니까? 그런데 일일이 소를 잡아다가 다 먹이지 못하고 그 사자 수백 마리 됐는데 어떻게 그 먹입니까?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가다 놓고 하루에 몇십 명씩 몇십 명씩 운동장에 묶어 놓으면 사자들이 문을 열면 막 달려와서 그걸 자기 밥으로 먹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독교인들은 붙잡히면 사자밥이 되는데 막 도망을 치고 그럴 때 어떤 분이 사거리에 딱 붙이고 서 있으니까 잡으러 왔다가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은 왜 도망가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잡으러 온 사람 놀래가지고 너는 영혼이 손댈 수 없는 곳에 숨어있구나 하고 하더랍니다. 정말 우린 순교 사화 집에 보면요 감격된 일이 너무 많아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역사한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시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면은 그는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고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고 믿음대로 채워 주시고 믿음대로 여러분에게 다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보호해 주시는 은총 아래서 특별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상속을 유업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호를 받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생애 영원히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